와쳐. 김휘갈. 전계단 축성 울화. 축축. 할로우가 영일인 계곡 동승이 있다. 후슝 빠슝. 아이고 나연님 2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와우 개국공신. 아싸 뒤질 뻔했네. 광풍 저지. 복근이 담배대. 담배대가 더다구? 얼불춤. 녹아내린 날 정권 수양. 담배 좀 피고. 회오리 타격 충돌 강타 내면의 평화. 일단 뭐 다 지우면 어떻게든 되겠지. 어섯들을 환하게 합니다.
맹공 벨투드루기 맹공 하나 들고 갈까? 아 이거 딜이 나올란가 모르겠네. 방위 1코스트 16딜 카드 쓰냐? 뭐 안 쓰겠어? 아스트로라베 연꽃 추월 먹고 얼굴 충각인데 그냥 연꽃 할까? 담배도 있고 아니 뭐 추월 먹으면 내면의 평화랑 돌리면 되니까 연꽃은 필요 없겠지. 망할 개인기랑 맹공 기도 그냥 저거 담배로 지워버릴까? 뭐지? 지금 진도 카드 너무 없다. 80 데미지 결론 저거는 왜 있는 카드야. 제거 보는 게 나은가?
와우. 와우. 관광. 기도 관광. 복사. 뭘 빼지? 고요함 뺄까? 이미 플러스 하나 있으니까. 아 근데 고요함은 어차피 쓰면 지워지고. 축성 직접 넣어놓고 다 지웠네. 저거 알 있으니까 그냥 돌려볼까? 정권 수양 빼버릴까? 아니 두 장 돌리려면 광풍 하나랑 딴 거 하나 더 해야 되는데. 힘산? 강하다. 배결 충돌 강타. 어디로 가지? 왼쪽 가서 제거나 넣을까? 담배. 아, 뭐 이거는 첨탑이 나한테 뭘 시키려나 보다. 야, 분화도 지우자 그냥. 이게 첨탑의 계시가 아닐까. 120. 108. 개선해. 휘갈김.
망치. 다베나 피자. 왕관? 지금 뭐 집어야 되지? 보복 집어야 되나? 정신수양 집어야 되나? 뭘 집어야 되지 지금? 마이크 핵. 강화도 해서 준다. 부두화 이제 필요 없지. 부두화도 지우자. 아닌가? 부두화 있어야 마음의 요새봉이 편한가? 뭘 지워야 되지? 광휘를 지우고 하나만 돌릴까? 광휘 두 개 있는 게 템포 훨씬 빠를 것 같은데. 경각은 방어도 올리려면 필요하겠죠. 맹공 하나로 하기엔 좀 그렇고. 지금은 고요함 두 개면 전투가 끝나니까 괜찮은데 심장까지 갈 것 같으면은 경각 분화 같이 있어야 그 마요 효과 더 보니까 분화 경각은 남겨놔야 될 것 같은데. 지울 게 없네. 아님 광휘 하나 지워도 될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광휘는 두 개 있는 게 훨씬 템포 빠를 것 같아. 그럼 일단 상점 저기 가고 여기는 가지 말자. 왜 이걸 고민하고 있지? 강화 못함 이거. 그래도 넣는 게 맞나? 강화를 하려면. 메이요. 벨트 휘두르기로 약화를 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고.
마요 집었으면 강화가 되겠네. 이거 고통받고 담배 피까? 저기까지 가야 죽을 수 있네. 아니면 여기서 죽는다. 근데 엘리트 가는 게더 나을 거 아니야. 아, 그냥. 팽이구나. 아이 미친다 치료. 그지 같은 것도. 턱턱턱 혐오스럽다. 육세 소양 있어야 방어도 세우겠죠? 통찰 강화까지 계획이긴 하지. 기도 왜 안했지? 돌려차기. 아씨, 돌려차기 넣으면 수비 안 되겠지. 어차피 광휘한테 딜을 다 맡겨야지. 기도 싸그리 밑에 있네. 휘갈개으로 다 빼놔요, 요즘. 개인기보다 광휘가 세니까 개인기도 지워도 될것 같네요. 아, 다마루. 그러면 이제 아예 향로를 못 먹는다고? 말도 안 된다. 아니, 잠깐만. 야, 그럼 여기서 먹었으면은, 아니. 다 결과론이지. 그래도 킹 받네. 집게, 당신은 틀렸어. 120대.
교훈. 교훈. 집게 오열. 겁나 센 격분 꺼져. 여기서 추월을 주시겠다. 뭐 어떻게 해야 되지? 추월? 1코스트 주얼. 아, 일단 개인기 빼자. 개인기는 필요 없다. 나가. 주얼. 그냥 추월 넣고 얼불춤하면 이기는 게임 아니야? 얼불만겜.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. 열 장이면 되긴 되네. 또 열밖에. 11장이라고요?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. 담배 두 번 피면 9장이니까 뭐 괜찮긴 함. 어서오세요. 이 덱으로 심장을 깰 수 있을까? 깰 수 있으면 안 넣어도 되잖아. 근데 깰 수 있을까? 나약한 만트라로. 해보다가 쫄리면 얼불로 바꿔야지. 그럼 이제 경각도 필요없지. 내면에 평화 있으니까.
300구들. 아니 조개어석. 심 세상에 조개어석이라니. 향로 조개와 석시되었네. 이 정도면은 방어도도 잘 오르고. 겁나 세네. 겁나 세네. 2500의 피해를 주었습니다. 뭐 지우지? 맹공 지울까? 아 근데 맹공이 방어도 제일 많이 주잖아. 지금 템포 늦춰도 될 것 같으면 광휘 지울까? 벨 뒤돌기? 이약화 걸어야지. 방어도가 약해서. 아니면 진짜 벨 뒤지울까? 어차피 지금 얼굴 되는 덱 아닌가? 얼굴 1,2,3,4,5,6,7,8,9. 상태 이상 어차피 두 장이니까. 고요함은 휘갈김 털 때 좋을 것 같아요. 경지나서 가자.
결국에 또 마요가 그냥 졸라 좋구만. 확실히 저거 빠지고 나서 템포가 떨어지긴 했는데, 그 광위 빼고 나서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하네. 추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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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추 추월 아씨, 추월도 안 나오고. 휘갈김도 안 나오고. 뭐 못 이기진 않을 것 같은데 좀 망했네. 이거 막아지나? 막아지지? 안 막아지나? 고동은 막아질 텐데. 아, 막아지네. 고동딜보다 앞에 들어가는 거 있긴 있긴 있는데 전에 뭐였더라? 손절은 막아줘요. 손절 아님. 아이 드롭 왜 이렇게 많아. 아 뭐야 드로우 많아요. 아 뭐야 이게 드로우 쳐봐봐.
왓챠스가지고 그냥 배돼지가 불러가지고 드루가 나한테 불평하고 있어. 명산 강림 이렇게 돌아간다. 길 안 들어가면은 방어도 안 쌓입니다. 역시 왓챠. 심장 허접해. 만트라 안 썼으면 더 쉽게 깼음. 똥게임.